네, 고금리와 고물가, 관광객 감소 등으로 침체됐던 돈의 민간 소비가 소폭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하지만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위험 요소도 여전합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위축됐던 제주 지역 민간 소비가 하반기 들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 7월 4.6% 늘며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.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카드 사용액도 7월 0.6% 소폭 증가했습니다.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2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 증가했습니다.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둔화되면서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위험 요소도 여전합니다. 우선 관광업과 함께 제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. 도내 건축 착공 면적은 두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고, 건축 허가 면적은 60%대 높은 감소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건설 경기 침체에 서비스업까지 주춤하면서 고용시장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. 올 들어 증가폭을 이어오던 취업자 수는 지난 7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감소폭을 키우고 있습니다. 서비스업 증가폭이 둔화가 되었고, 건설업 취업자 수도 보면 건설 경기가 부진하고 7, 8월에 있었던 폭염, 폭우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. 건설업 부진이 경기 개선세를 제약하면서 정부의 이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향후 제주 경제 회복세도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